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궁금해하지만 차마 이런 걸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나 싶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보는 사망토론의 사이자 예지영입니다. 네. 네, 오늘의 토론 주제입니다. 재벌로 5년만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거지로 무병장수하며 살 것인가 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욱 교수님부터 발언해 주시죠. 아, 먼저 이상주 씨, 혹시 독감 예방 주사 맞았어요? 무슨 말이야 지금? 아니 오늘 져가지고 이거 얼음물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자, 아, 여러분들 재벌로 5년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 우리 여성분들 명품 가방 하나씩 다 있죠? 명품 가방 그거 어떻게 샀습니까? 몇 달 며칠을 고민고민하고 밤새 인터넷으로 최저가 검색하고 정말 고민 많이 하다가 산다는 게 꼴랑 가방 하나. 그죠? 어? 근데 재벌 되면 어떻게 사냐? 명품 매장 딱 가가지고요. 신상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일시불로 주세요. 아~ 야~ 얼마나 하고 싶었던 얘기야. 어? 제가 가방 20개 사는 거야. 야~ 그리고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꽃보다 남자의 구준표 있죠. 어? 꽃보다 남자의 구준표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가. 가서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서 이렇게 질러. 이름이 뭐야? 김명신. 야, 욕하면 어떻게 방송 중에? 야, 방송 중에 욕하면 어떻게 해? 명신. 우리 명신이 잠깐 일어나 볼까? 자, 여기 옆에서 봐. 자, 이쁘지? 자, 잘 들어라.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명신이 내 여자로 임명하는 바이다. 건들지 마! 안겨. 안겨봐. 괜찮아, 안겨. 안겨봐. 네가 안 하는 거 나, 네가 안겨. 이게 재벌이야. 혹시 같이 온 남자가 남자친구인가? 남자친구야? 100억 줄게 헤어져. 재벌들은 이렇게 돈이 있기 때문에 당당한 거야. 좋았어, 앉아. 재벌처럼 이렇게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면서 거지처럼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고. 김기욱 씨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5년을 재벌로 살면은 1년, 2년은 뭐 돈 펑펑 쓰면서 행복하겠지. 근데 이제 3년부터 우울한 거야. 어? 이제 자기 죽을 날이 2년 남았으니까 달력에 체크하면서, 아이고, 이제 1년 361일 사네. 네. 1년 360일 사네. 돈이 있으면 뭔 소용이야. 맞습니다. 자기가 죽을 날을 아는데. 네. 이런 인생을 살아서 뭐 합니까? 차라리 거지로 무병장수하면서 사는 게 나아요. 거지로 살면은 하루하루가 설레이면서 살아. 진짜라니까? 네네. 무슨 얘기냐? 네네. 어? 어떻게 설레느냐? 딱 네. 서울역에 앉아있잖아. 네. 그러면 누가 테이크아웃 커피 먹다가 이렇게 버려. 어? 이게 딱 발견되잖아. 어, 설레요. 뭐가 설레요? 어. 있어, 있어, 있어. 야! 야, 이게 설레요, 엄마? 있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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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있어! 이게 설레는 거야! 야, 설마. 아, 여기서 설렘이 이제 고조가 되는 거야. 어, 고조. 어? 어. 이게 돈 많은 애들은 이게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맛인지 알아.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게 무슨 맛인지 몰라. 아, 아 오늘은 야. 이거 내가 뭘 먹게 되는 걸까? 먹지 마. 아, 설렘. 어. 야, 이거 누가 버린 거야, 이거? 야. 아, 난 뭘 먹게 되는 걸까? 아. 아. 야, 먹지 마. 더러워. 야, 남이 아. 먹던 거야. 더. 야, 에헤이, 참. 어? 뭐야? 아메리카노? 아, 먹이길래? 제떨이 제떨이. 에이씨. 그래도 걱정하지 마. 가끔 가다 걸리는 거야. 제떨이 라떼는 가끔 걸려. 어? 제떨이 라떼. 그래도 걱정하지 마. 이런 거 먹어도 병이 안 걸린대잖아. 어? 무병장수 거지야. 그냥 거지가 아니라 무병장수 거지. 재벌로 5년 살고 죽느니 나는 무병장수로 이런 병장수. 설렘을 갖고 거지로 살겠다 이거지. 아. 네? 이런 거 주워 먹고 거지로 살겠다고? 야, 재밌다, 재밌어, you so funny! 뭐야, 그 야, 먹을 때는 그렇게 먹는 게 아니야.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은, 네네. 우리 또 명신이 같은 여자 탁, 옆에다가 탁 데려놓고, 네네. 명신아, 뭐 먹고 싶냐? 물어보는 거야? 야, 어. 지금 뭐 먹고 싶어, 우리 명신이? 어? 먹고 싶어 뭐 있어? 예? 아메리카노? 그냥 스시 먹어. 자, 스시를 먹으러 어디를 가느냐?
전세기 타고 일본을 가는 거야. 아, 일본을 명식... 스시 버거 먹으러. 그렇지. 아, 스시 버거는 스시. 햄버거도 아니고 스시 버거네. 뭐 그게 어디냐 스시 버거야. 네. 이해 안 돼 이게. 에이, 이런 명심해. 자, 예. 계속 이야기해 주시죠. 탁, 스시 먹으러 일본을 전 세계를 타고 딱 가는 거야. 어? 그러면 일본 스시집에서 탁 문 열면서, 이라스이마세요! 아, 저또 맞대. 아, 이러면서 딱 나를 대우해줘. 아, 그러면 딱 들어가가지고 스시 한 점 탁 해가지고 간장 탁 뿌려가지고. 아, 먹으면은, 어, 오이시. 어? 어, 겁나 오이시. 아, 겁나 오이시. 오이시, 오이시. 아, 먹다가 갑자기 또 명신이가, 오빠, 어, 스테이크가 너무 먹고 싶어. 그럼 어, 스테이크 먹으러 가야지. 스테이크 먹으러 어디로 가? 전세기 타고 프랑스로 탁. 야, 프랑스. 탁 하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탁 와인 하나 딱 올려놓고. 드주 뽕띵띵 뽕. 따봐라, 따봐라. 어우, 따봐라. 야,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지금 고기 먹는 게 짱. 야, 5년밖에 못 썼는데 무슨 3년에 비행기에서 보내. 전세기, 전세기. 아유, 말도 안 되죠. 그런 인생을 뭐 따로 살아. 여러분들 지금부터 내가 거지의 좋은 점을 얘기해 줄게. 어. 거지가 되잖아? 일단 자유야. 어. 자유. 자고 싶을 때 자지. 놀고 싶을 때 놀지. 얼마나 좋아. 그리고 심심하잖아. 심심하잖아. 네. 그러면은 서울역 2층 가가지고 LCD 모니터로 딱 혼자 TV 보는 거야. 혼자. 야. 벤치에 딱 앉아가지고. 어. 옆에 아무도 안 와. 어. 어, 혼자 보는 거야. 아무도 안 와. 왜? 나한테 냄새 나니까. 야, 아무도 안 와. 그렇게 나는 뭐 하냐? 야, 너 차 좋아하지? 차 좋아하지. 남자들은 또 차 좋아한단 말이야. 아, 어? 남자들이 좋아하는 또 외제차. 어? 벤츠 MW. 크으. 여러분 그냥 종류별로 싹 사가지고 차고에다 딱 쟁여놓는 거야. 아. 재벌이 외제차 사잖아? 그러면은 그냥 혜택을 무지하게 줘. 그냥 어. 10년 무상 AS 그냥 딱 줘. 부럽지? 그거 다 못 받고 죽네. 네. 야, 그리고 남자들은 또 시계 좋아한다고. 어? 시계. 이렇게 큰 알 큰 거 다이아몬드 딱 박힌 거. 오, 오, 너무 눈부셔서 놀랬어. 아, 놀랬어. 이거 딱 차고다니고 이거 몇 개씩 살 수 있어? 어. 이런 거는 배터리가 없어서 이 오토매틱 시스템으로 그냥 평생 가는 시계야. 아, 꿈도 못 꿔, 너희들은. 5년 뒤에 너는 관 속에 있는데 네 시계만 째깍째깍째깍째깍 하겠구나. 어? 그게 뭐냐. 여러분들 5년 뒤에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5년 뒤는 없는 겁니다. 5년 뒤 우리나라 안 궁금해? 5년 뒤에 대통령 누가 되는지 안 궁금해? 그거 안 보고 죽을 거야? 그쵸. 그리고! 근데 지금 아이폰 5 쓰지? 5년 뒤면은 아이폰 20 나와. 아. 진짜? 더 얇고 길어졌습니다. 딱 옆에. 야, 너무 길어졌네. 옆에. 옆에. 이거 안 보고 죽을까? 야. 이거 안 쓸 거야! 야! 이거 안 쓸 거냐고! 그런 게 나오면 뭐해? 어차피 넌 거지랑 사지도 못하는데! 구경도 못해, 구경도! 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지금부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지로 무용장수하며 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1번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난 재벌로 5년 살다가 죽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3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택한 번호를 눌러주세요! 가방 사러 가자. 네! 아! 가방 사러 가자.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렇죠! 우와! 5년 뒤에는 나 못 보니까 실컷 봐라. 보여줘, 보여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